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인테리어 엄청 예쁘게 놓으셔가지고 항상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그냥 영화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어렸을 때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진작꼭 와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귤랭 가이드 재전공 승무원 정수연입니다.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의 계절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 붕세권이라는 말 하거든요. 가성적 3,000원이라는 어플에서 이 집을 찾아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기 전에 맛있는 붕어빵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머니 5,000원이나 갖고 있었다고요? 저는 저희 감독님들이랑 논아 먹으려고 3개씩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방 나온 건지 엄청 따끈따끈해요. 제가 그때 명동편에서 크로플 붕어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오리지널 붕어빵입니다. 이 붕어빵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드디어 겨울이 왔는데요. 한국에 겨울 간식이 진짜 많거든요. 한국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팥붕이세요? 슈붕이세요? 이 향이 들리세요? 겉은 진짜 바삭하고 슈크림 안에 한가득 들어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10시? 30분쯤인데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침부터 붕어빵을 드시나 했더니 이렇게 맛있어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4.8점. 어? 감 따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들 먹으라고 남겨둔대요. 황사도 너무 귀엽고 따뜻하지 않아요? 이 겨울 간식을 소개해드려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특집은 겨울이고요. 맨날 입던 주황색을 버리고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좋아하는 날이잖아요. 저번에 명동편에서 보여드렸던 미디어 파사드랑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면 좋을지 제가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가 좋아하는 연희동에 있는 예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아닐 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이 안에 진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저 초록색 문을 통해 들어오기만 했는데 이게 그냥 영화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크리스마스 때 이 외관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카페에 제가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이름을 이렇게 수연이라고 새겨주셨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간단한 설명이 써 있거든요. 사장님이 이 세계관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메뉴 주문할 때 설명해 주신 게 호주식 커피를 베이스로 만들어 주시는 곳이래요. 어쩜 이렇게 식기류들도 예쁘게 나오는지 손님들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푸치노랑 밀크티 맛있다는 얘기 엄청 많아가지고 밀크티 이렇게 두 종류 시켰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가 먹는 커피가 어느 나라식일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커피에 사용하는 빈들도 호주에서 가져오신대요. 그래서 호주식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 커피 엄청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그 내려놓으실 때 커피 향보다 밀크티 향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향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지 싶을 정도로 좋은 향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진짜 진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밀크티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디저트가 세 종류 있어가지고 뭘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호주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파운드 케이크가 진짜 부드럽고 폭신해가지고 버터랑 같이 이렇게 입에 넣으니까 바나나 향기가 입 안에 엄청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버터랑 같이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진짜 그 꾸덕꾸덕 끈적끈적한 그런 치즈케이크거든요. 크림은 엄청 부드럽고 밑에는 치즈케이크예요. 바나나 향이 느껴지는 만큼 느껴지진 않는데 레몬향이 조금 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여자들이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꼭 가서 시켜먹을 거예요. 감귤랭 가이드 별점은 4.9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카페에 들어왔을 때 이런 하나하나 스푼들 너무 신경 써주신 게 느껴져가지고 느낌도 너무 좋았고 여기는 진짜 소중한 사람 꼭 데려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카페였고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진짜 꼭 와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연희동 동네 자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쁜 카페만 소개해드리긴 아쉬워가지고 또 맛있는, 심지어 예쁜 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유명한 거는 하트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밥집이래요. 어디서 좋은 냄새 나나 했더니 저희가 서촌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샤쉐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하트시그널에 나왔던 데들은 공간도 예쁘고 항상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1층에 있는데 2층 가보니까 2층도 기가 막히게 좀 인테리어 엄청 예쁘게 놓으셔가지고 어딜 가나 사진 맛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브런치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맛있는 브런치 엄청 많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결표 있는 게 인기 메뉴라고 하셨거든요. 크로와스 브렉퍼스트 이렇게 하나랑 버섯 크림 트러플 마팔디네 그릴드 베이컨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세 가지 주문했는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셋 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용산에 어프로치라고 엄청 유명한 브런치 가게 있거든요. 거기 엄청 줄 서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거기 생각나는 그런 메뉴입니다. 저라면 여기로 오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사장님한테 마팔디네 뭔지 여쭤봤었는데 이 면의 종류라고 하셨었거든요. 진한 버섯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파스타라고 써있었는데 트러플 냄새가 진짜 이 공간 가득 났어요. 느끼할 수도 있는 거를 매콤한 애들이 잡아줘가지고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뉴는 브리오슈 위에 신선한 계절 과일 그리고 크로와스 수제 크림을 듬뿍 올린 프렌치 토스트래요. 보시면 진짜 듬뿍 있습니다. 메뉴 다 듬뿍듬뿍 나와서 너무 좋아요. 크림 부족하면 좀 슬프잖아요. 프렌치 토스트 보통 퍽퍽하거나 이러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빵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크림이랑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니까 단짠단짠 조합으로 완전 최고입니다. 이게 이 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강귤랭 가이드의 별점은요? 4점? 7점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되게 하얗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해가 가득 들어오는데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은근 힙해요. 아까 저는 메뉴 나오기 전에 2층 구경을 하고 왔었는데 다 같이 오셔도 안 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연말 연시 모임 하실 때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크리스마스 감성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테마로 소개해드리려고 했을 때 여기를 1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여기는 디데이 1이라는 카페이고요. 진심 디자인에서 안에 쇼룸 겸 카페로 꾸며놓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마스마다 엄청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쇼룸 안에 있는 예쁜 이런 소품들은 전부 다 구매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꾸며놓을 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쁜 소품들 다 총집합되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집에 하나 사고 싶어요. 여기가 소품샵 겸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2층에서는 뭐 다양한 식사도 하실 수 있는데 월요일 제외한 평일에는 다양한 식사 혹은 미니 뷔페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메뉴 주문해가지고 자리로 왔는데요. 브라운치즈 아인슈페너랑 얼그레이 케이크 시켰습니다. 기존 아인슈페너에 브라운치즈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달콤한 바닐라 라떼에다가 위에 엄청 단 크림까지 해가지고 약간 단짠 조합을 노리신 게 아닌가. 이 라떼가 그냥 라떼 아닌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빵이 약간 쫀득할 줄 알았는데 바나나 브레드보다는 단단한 빵이에요. 크림이 이렇게 한가득 있다니. 강귤랭 가이드 별점은요? 이곳은 특별히 공간 점수 5점, 메뉴 점수 4.5점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기 많은 카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은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를 진짜 즐길 수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왕큰 황금트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별마당 도서관은 실제로 제 지방 친구들도 엄청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7만여 권의 책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책들을 다 무료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코엑스몰 내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한겨울에도 완전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소개해드릴지 찾으면서 그 외국분들이 올린 릴스를 진짜 많이 보는데요. 그 핫한 릴스를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찍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엄청 많이 찍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 에스컬레이터를 왔다 갔다 타다 보면 인생 릴스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저니 오브 라이트라는 주제로 이 13m의 대형 서가를 가득 채운 라이트 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퍼레이드 보러 가시면 예쁜 불빛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이 확 꺼졌다가 이렇게 팡 켜지는 그 순간이 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엄청 길지도 않아서 잠깐이라도 들리셔가지고 이거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보고 가도 되나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대도심에 큰 도서관이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특별한 라이트 쇼도 볼 수 있고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한국 놀러 오셨을 때 여기는 필수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 한번 데리고 와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랑 신세계백화점 미디어 파사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에 있는 원더 위시가든에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대왕 큰 트리가 있거든요. 놀이동산처럼 꾸며놔가지고 그냥 산책하시고 음악 들으시고 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트리 너무 예쁜데요? 롯데월드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회전목마를 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롯데월드몰 원더위시가든에 오시면 이런 인생샷도 함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포토존 아니에요? 여기는 미로정원이라고 하는데요.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쁠까 하고 기대하면서 왔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예쁘고요. 저 되게 어렸을 때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완전 놀러 온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롯데월드몰이랑 시그니엘도 다 같이 모여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되게 즐겁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랑 오늘 하루 동안 서울의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너무 만족이고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을지로 편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큐님들이 인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힐링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그 영상 들어가서 댓글을 다시 한 번씩 꼭 읽어보고 힘을 얻을게요. 큐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호박! 오늘도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뀨님들 메리 크리스마스!